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최근에 나온 신상 제품들을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제가 또 신상 제품들 중에서 제 취향인 것들로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말린 코랄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제가 아직 스킨밖에 안 발라서 스킨케어 다 해주고 나서 메이크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웰라쥬 원데이 키트 먼저 발라줄게요. 요렇게 웰라쥬 원데이 키트 4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리뉴얼 됐다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되게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요 캡슐 안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히알루론산이 피부에 잘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크기로 조합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고순도이면서 좋은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걸 발라주면 다음날 피부가 그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요게 리뉴얼 되면서 어떤 게 바뀌었냐면 일단 패키지가 되게 고급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 이쪽에 있는 앰플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유효 성분을 피부에 더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리뉴얼 되었습니다. 제가 요거 네 개 다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은 어떤 걸 바를까요? 요 히알루로닉 원데이 키트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상자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캡슐을 뜯어서 손에다가 딱 이렇게 떨어뜨려 주고요. 그리고 요 앰플을 깐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툭툭툭툭 그래서 요거를 잘 이렇게 섞어서 얼굴에 발라주면 됩니다. 저는 이걸 바르면 좋은 점이 진짜 이걸 바르고 잔 다음날은 피부과에서 그 약간 물광 필링? 그런 거 받은 것처럼 피부에 물광이 촤르르 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바른 요 제품은 진짜 히알루론산을 피부에 잘 전달해준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진짜 쫀쫀하게 피부에 영양감을 쏟아붓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걸 발랐을 때 다음날 피부를 보면 진짜 탱글탱글해져 있어요. 요 나머지 제품들도 진정 케어에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피부에 수분감을 주는 역할을 정말 정말 잘 해냅니다. 요거는 하루에 한 번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리뉴얼된 제품들은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에센스처럼 발라줬으니까 다음은 로션 발라줄 건데 요거 이니스프리 블루베리 리밸런싱 로션 발라줄게요. 저는 스킨케어는 항상 소나무 같은 거 아시죠? 제가 스킨케어는 한 번 바꾸면 무조건 1년 이상은 쓰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스킨케어는 진짜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로션을 찹찹찹 발라줬고 바로 크림을 발라줄게요. 짜잔! 크림은 또 피지오겔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발라서 빨리빨리 바르고 넘어가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 피지오겔 크림 특유의 되게 찹찹 붙는 그런 느낌 때문에 여름에도 이 크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요렇게 스킨케어는 다 끝냈고요. 선크림 겸 메이크업 베이스 겸 요거 CMP 틴티드 모이스처 라이징 선 발라줄게요. 요거 제가 파데프리 메이크업 때 보여드린 선크림이죠.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파운데이션 안 바르는 날은 무조건 요거 발라주고 그냥 얼굴에 파우더 처리해주고 나가는 편이에요. 다음은 최근에 나온 신상 제품인 페리페라 컨실러 발라줄게요. 이거 제가 영상에서 벌써 한 두세 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다른 걸 가져오려다가 신상품 특집인데 요게 또 빠지면 섭섭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얘는 확실히 커버력이 좋으니까 계속 손이 가죠. 원래 컨실러는 너무 꾸덕하지 않고 커버력만 좋으면 저는 거의 다 합격이거든요. 컨실러를 얼굴에 얇게 펴줄게요. 다음 파운데이션은 미샤 레디언스 퍼펙트 핏 파운데이션 사용해줄게요. 저 이거 엄청 궁금했거든요? 근데 사용을 해봤는데 막 그렇게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별로도 아니고 그냥 무난무난한 게 괜찮은? 그냥 괜찮은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나왔을 때 사실 이거 나온 지 좀 됐잖아요. 나왔을 때 완전 유튜브에 리뷰 대란이었잖아요. 이거 진짜 좋을까?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해주셨는데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색깔을 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엄청 그쵸. 큰일 났네. 저는 피부가 건성이니까 제발 건조하지만 말아라 이러면서 구매를 했는데 막 그렇게 건조하진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근데 제가 쓰기에는 지금 날씨보다는 약간 조금 더 더워지면 사용하기 좋은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굴색이랑 목색이랑 너무 차이나서 목쪽에 미백크림을 발라줬는데도 약간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파운데이션 다 발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모로 그냥 보통인 파운데이션 같아요. 특히 저는 건성인데 건조하지 않았던 게 마음에 들었지만 피부에 요
철은 커버해주지 못한다는 게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처럼 요쪽에 요철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피부가 그냥 무난무난하신 분들은 뭐 구매하시면 나름 잘 사용할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우더는 요거 멘토스랑 이니스프리 콜라보한 거 발라줄게요. 요거는 자꾸 귀여워서 손이 가더라고요. 다른 파우더 제품들도 있는데 그냥 귀여워서 자꾸 쓰게 돼요. 눈썹은 언제나 그렇듯 어퓨 쉐이핑 브로우 키트 다크 브라운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색깔만 바꿔주면 됩니다. 어차피 저 오늘 앞머리 내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썹은 중요하지 않고 색깔만 바꿔주도록 할게요. 다음은 아이 메이크업 해줄 건데 제가 최근에 발견한 정말 예쁜 팔레트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살롱드 아이즈 1호 부티크 진저 컬러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예뻐요. 저 이거 새로 나왔다고 해서 뭐 그냥 한번 사볼까 했는데 색 구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거는 그냥 딱 보면 눈화장을 하고 싶게 만드는 색 구성이에요. 그래서 호다닥 요거를 가져오고 오늘 메이크업 주제도 딱 요거 때문에 정해졌습니다. 일단 가장 밝은 요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줄게요. 색깔이 진짜 예쁘지 않나요? 어쩜 이런 색깔을 섀도우에 담을 수가 있는지. 진짜 색 구성이 너무 웜톤이 좋아할 색 구성이어가지고요. 웜톤 분들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발색도 되게 얇게 차곡차곡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색깔이 더욱더 선명하고 맑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줬고 여기 두 번째 있잖아요. 얘를 쌍꺼풀 라인에 발라줄게요. 여기 내장된 브러쉬로 발라줄 건데 이게 나쁘지 않아서 요거를 좀잘 써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구매할 때 1호를 구매할까 2호를 구매할까 엄청 망설였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요런 브라운 톤의 섀도우 팔레트를 구매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1호를 구매했는데 완전 신의 한 수였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 가루날림도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좋습니다. 다음 요거 붉은 컬러 있죠? 요거를 눈 뒤쪽이랑 눈 끝쪽에다가 발라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너무 베이지인 색들로만 하면 텁텁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발라줘서 살짝 생기를 주는 거죠. 요거를 눈 끝쪽에다가 요렇게 음영을 주면서 살짝 붉은기를 더해줍니다. 제가 이거를 딱 바르자마자 아 이거는 무조건 말린 코랄 메이크업이다 싶었죠. 아이라인은 너무 빼지 말고 적당히 빼줄게요. 적당히. 오늘 메이크업이 완전 데일리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너무 길게 빼주진 않을게요. 다음 여기 제일 진한 컬러를 아이라인 위에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완전 꾸안꾸 아닙니까? 꾸안꾸? 그냥 꾸민 건가요? 이거를 좀 많이 퍼트려주세요. 아이라인을 흐리게. 이제 다음 뷰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뷰러 아주 야무지게 해줄게요. 오늘 새로운 마스카라를 써볼 거기 때문에 뷰러로 아주 바짝 올려줄게요. 오늘 마스카라는 요거 에스쁘아 노머징 마스카라 워터프루프로 해줄게요. 요거 되게 요즘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발라볼게요. 일단 발리는 거 굉장히 좋고요. 오, 한올한올 되게 잘 발리네요. 한올한올. 바르니까 속눈썹이 되게 길어지긴 합니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바르는데 클리오 마스카라랑 블랙루즈 마스카라 혹은 페리페라 마스카라의 중간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렇게 양쪽에 다 발라봤는데요. 오늘은 합격입니다. 좀 발리는 것도 괜찮고 제 노답 속눈썹에서 그래도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합격이고 제가 나중에 더 써보고 괜찮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발랐으니까 아까 요거 팔레트에 펄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하이라이트죠? 일단 요 금땡이 펄을요 눈두덩이 중앙에 발라줄게요. 펄 바를 때 기분 좋은 거 아시죠? 아 이거 펄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하나면 진짜 데일리 메이크업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쪽에 은박지 호일 같은 펄을 눈밑 애교살이랑 눈 앞쪽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보이세요? 너무 예쁘죠? 이쪽에도 톡톡톡톡 발라주고.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다음 쉐딩은 요거 레어 카인드로 해줄게요. 요거는 뭐 매일매일 쓰는 거라서 빨리빨리 후딱후딱 끝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쪽에 요거 두 색깔 섞어서 애교살 밑에 그려줄게요. 코를 아주 뾰족하게 완전 날렵해졌죠? 아까보다. 오늘 블러셔는 일단 두 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는 요거 네이밍 플러피 파우더 블러쉬 커들리 색상입니다. 색상 너무 이쁘죠? 그냥 이거 웜톤이면 바로 사야 되는 그런 블러셔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발라주고 너무 밝거나 너무 오렌지색이다 싶으면 하나를 더 얹어줄 거예요. 일단 발라줄게요. 너무 밝나? 발색이 진짜 잘 되는데 고르게 돼요, 발색이. 이번에 요거 네이밍 블러셔 색깔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하나만 사보자 해갖고 예쁜 색 하나만 골랐는데 나머지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도 빨리 구매해야 됩니다. 지금 블러셔가 약간 너무 밝은 느낌이 좀 있어서 하나를 더 발라줘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블랙루즈 치크온 성숙온입니다. 요것도 색깔 진짜 예뻐요. 아, 이거 발라주면 완전 메이크업 완전 난리 나겠는데요. 이게 딱톤 다운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메이크업은 블러셔를 좀 진하게 해줄게요. 요 느낌 너무 좋아요. 오늘 블러셔 아주 빵! 이거 느낌 아시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립은요. 데이지크 블러벨벳 틴트 2호 코랄 샤워 발라줄게요. 요게 연한 색상이에요. 근데 오늘 좀 블러셔가 빡! 이렇게 강조가 됐기도 했고, 그래서 립은 조금 연한 걸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약간 톤 다운된 코랄 색상인데, 요게 손가락으로 번지면 번질수록 색깔이 더 이뻐져요. 요 립은 오늘 메이크업에 아주 찰떡인 립입니다. 입술 색깔 너무 예쁘죠? 진짜, 이거 진짜 꼭 사세요. 웜톤 분들 꼭 사세요. 입술 이렇게만 하고 끝내주려 했는데 약간 글로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요즘 저의 최애템인 인가 글로우 코팅 틴트 누디 젤리 컬러를 입술 안쪽에만 발라줄게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었는데요. 정말 예쁩니다. 이거 진짜 제가 영상에서 뭐 맨날 예쁘다 예쁘다 했는데 이거도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여기 입술 안쪽에만 발라줘서 약간 더톤 다운되고 말린 코랄의 느낌을 더해줄게요. 이거 두개 조합이 진짜 예뻐요. 오늘 립 최고죠. 이게 너무 어둡거나 그리고 너무 뭐 밝은 색상도 아니어서 봄 웜톤부터 가을 웜톤까지 다잘 사용할 만한 립 조합이거든요. 이 조합 진짜 강추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신상 제품들로 해본 말린 코랄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요게 그 저번에 앞머리 자르기 할때 했던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옷도 똑같이 입어줬고요. 앞머리랑 머리도 똑같이 해줬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은요, 웜톤 분들의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메이크업이니까요. 꼭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에서 꿀템과 꿀팁 많이 가져가셨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